자, 여기는 율곡 이 선생의 겐득 사이가 있는 동상 앞입니다. 이득을 보거든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라. 보시는 것처럼 대나무가 쭉 있고 왼쪽으로는 소나무 보세요. 여러 수백 년은 됐을 법합니다. 대나무가 이쁘면은 새카매요. 보통은 초록색이잖아요. 여기 구용정입니다.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3139번지에 있는 오죽헌을 찾았습니다. 오죽헌이라는 이름은 검은 대나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는 율곡 이 선생과 신사임당의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성인은 3,000원, 오죽헌이고 여기 5만원권하고 5,000원권 모자 주인공, 여기 오죽헌에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가니까 뭐 바로 여기에 관리 사무실 나고요. 멋진 나무가 있습니다. 자, 이 나무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입장을 하자마자 엄청나게 큰 나무가 나옵니다. 오죽헌에 이렇게 나무들이 아주, 그리고 작은 연못이 있는데 연꽃이 다 피었어요. 무궁화꽃도 있고 무궁화꽃도 활짝 피었네요. 가운데 섬처럼 저렇게 소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멋집니다.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어요. 오죽헌에는 정원뿐만 아니라 소나무 숲길이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거리가 거의 500m가 넘을 정도로 아름다운 소나무와 대나무 숲길이 이어집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나무가 쭉 있고 왼쪽으로는, 와, 아름드리네. 여기 소나무도 여기 엄청 오래돼 보입니다. 여기 그리고 왼쪽에는 이렇게 시커먼 대나무가 있습니다. 대나무가 이쁘면은 새카매요. 보통은 초록색이잖아요. 뭐 숲길입니다. 이것이 한 510m 정도 이어집니다. 여기 소나무 엄청나게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함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대나무 밭이네요. 완전히 대나무, 검은 대나무. 여기 구용정입니다. 여기 구용정. 구용정을 지나서도 이렇게 숲길이 쭉 나옵니다. 방금 전에 내려왔던 길이죠. 오죽헌 숲길 나오고 대나무, 검은 대나무가 쭉 이어집니다. 저 뒤에도 소나무가 많네요. 여기 오죽헌 숲길이고, 나무 보세요.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는 구사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는 구용정이었는데, 여기 적혀 있네요. 구사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산책로 저 위로 한쭉 올라가 볼게요. 데크길로 쭉 되어 있습니다. 유난히 소나무가 많은 곳이네요. 대나무도 많지. 소나무의 높이 한번 보세요. 완전히 여기 쭉쭉 빵빵입니다. 저 아래로 다 있네요. 아마 여기가 이제 산책길 볼 수 있는 끝인가 봐요. 저쪽으로는 담이 있고요. 소나무 여기 수백 년 돼 보입니다. 산책길이고 저 아래는 도로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갈 수는 없고 소나무길 산책로 쭉 걷고 있는데, 까치인가요 까마귀인가요 굉장히 많이 울고 있네요. 소나무가 여기 엄청나게 큰 것들이 많아요. 보세요. 하늘을 가릴 정도로 이렇게 큰 아름다운 소나무들이 많은데, 여기 지금 저 펜스가 쳐져 있고 이렇게 돌담이 되어 있어요. 가질 못하고 뭔가 공사를 하는 듯한데 저 밑에 또 건물이 하나 있어요. 알 수가
필요 없네요. 자, 여기는 율곡 이선생의 겐득 사이가 있는 동상 앞입니다. 이득을 보거든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라, 그렇게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사임당 빛의 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이고장. 아우 뜨거워요. 입구에 들어오면 이렇게 율곡 인성 교육관도 있고 뭐 한복 체험관도 있고, 여기 바로 앞에는 이제 오죽헌에 가는 안내도와 오죽헌의 역사가 나와 있네. 여태까지 오죽헌의 정원과 산책길과 둘레길을 쭉 둘러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오죽헌의 내용과 흔적과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객문에 이제 막 지나면은 문승사도 나오고 뭐 율곡 선생이 기리던 곳이 나오나 보네. 여기 오 뭐야 이거. 막처럼 다닙니다. 여기 율곡 선생 유족 정화 기념비가 바로 앞에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강릉 오죽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릉 오죽헌. 이 계단으로 쭉 올라가나 봅니다. 오죽헌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문성사라고 저 앞에 놓네요. 문성사라고. 오죽헌 문성사 앞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예를 갖추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오래된 배롱나무가 있네요. 아, 이 배롱나무가 오래됐나 봐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있고 문성사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사가 바로 정면에 있고 오죽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저쪽에도 큰 오래된 나무가 있는데 여기 다 오래됐나 봐요.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오죽헌에 있는 배롱나무인데 나이가 한 600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오래됐네요. 한번 볼게요. 아, 600살 된 놈은 배롱나무입니다.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납니다. 아, 그래도 지금 꽃이 이쁘게 잘 피었네요. 아. 자, 오른쪽에 배롱나무가 있고 바로 여기에 율곡송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즐겁게 해준다는 소나무 율곡송입니다. 자, 이제 문성사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율곡 선생님을 모시고 있는 사당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성사입니다. 아, 선생님의 초상화가 있네. 목농정이네, 목농정. 율곡 이 선생께서 당신 하신 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율곡 선생께서 어린 시절에 창문을 닦던 곳이네. 아, 여기 율곡 내 연보는 꽃이 홍매 종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오래되어 보이기는 한데요. 최소한 뭐 600년 됐겠죠. 1440년. 저 뒤쪽에도 건물이 있습니다.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전 뒤로 하니까 뒤로 가니까 이렇게 또 사랑채 안채가 나옵니다. 건물들인데 사랑채 같아.
여기는 일곱선생의 외가댁이고 기둥에 이렇게 쭉 써놓은 글씨는 주사 김정희가 써놓은 글씨라고 그러네요. 오, 멋있다. 뒤쪽에도 뭐 건물이 있어요. 안채 사랑채네. 여기가 크네요 집이. 안채 사랑채. 아, 이 정도 집이면 정말 대거리네. 대거 쭉 방이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 이제 부엌이네요. 아, 이렇게 이제 해서 이어졌고 신사임당과 열곡과 관련된 어떤 것들이 쭉 적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운암문은 막돌 담장으로 둘러싸인 어제각을 드나드는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운암문. 예, 여기는 운암문을 지나서 나오는 곳인데요. 어제각입니다. 어제각. 배류를 복원하던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각. 장난해요. 어제각입니다. 야, 배류도 이렇게. 아, 어제각인데 배류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각을 보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저 오른쪽에 또 있습니다. 아마 율곡 기념관 같은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각을 지나서 이제 율곡 기념관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율곡 기념관. 오죽헌 율곡 기념관입니다. 쭉 되어 있네요. 관람 방향은 이쪽이고요. 지금 율곡 기념관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율곡 기념관에는 심사임당의 사군자와 생전에 다양한 그림과 유품들을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율곡 선생의 저서도 이곳에서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율곡기념관에서 나와서 광장에서 신사임당의 동상을 보고 강릉 시립박물관을 구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마 건물을 다시 복원하는 중인 듯 합니다. 지금 철제 보조 구조물을 갖다가 입혀놨어요. 자, 바로 여기에 신사임당의 동상입니다. 이쪽은 강릉 비석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관찰사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노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비석들이 쭉 있는 듯 합니다. 자, 저쪽에 비석군을 따라가서 쭉 있고 여기 새로 건물이 있고요. 여기 신사임당의 동상이 있고 저 들어온 입구에 율곡 2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제 율곡 2와 신사임당 동상을 보고 빠져나가는 중입니다. 이쪽은 강릉 시립박물관입니다. 지금 개방이 되었는지 잠깐 한번 볼까요? 오늘은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3139번 길에 있는 오죽헌을 찾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에 이곳에 오죽헌이라는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의 화폐의 주인공
5만원권의 주인공 신사임당과 5천원권의 주인공 율곡 이선생이 태어나고 자라고 학문을 닦고 다양한 예술의 작품을 만들어낸 생전의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한국 사람이면은 반드시 한 번은 찾아봐야 할 오죽헌 것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